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이제 개강도 했고 9월도 왔겠다. FW 신상들을 드디어 보여드리게 됐네요. 아, 올해도 걸렸다. 오늘은 FW 첫 쇼핑이니만큼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할인두가에 왔는데요. FW 시즌 기다리는 동안 얼굴 철판 두껍게 깔아줬습니다. 활용도 좋은 아우터부터 팬츠 상의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기분 좋은 첫 FW 쇼핑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FW 소식을 알리는 가성비 신상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첫 번째는 코듀로이 카라코튼 워크 자켓입니다. 코튼 레이온 혼방 원단으로 부드럽고 살짝 촉촉함이 느껴지는 터치감이에요. 그동안 워크 자켓 특유의 탄탄 빳빳함이 불편하셨다면 얘는 좀 더 몸에 부드럽게 감기더라고요. 두께감도 너무 두껍지 않고 얇지도 않아서 간절기 아우터로 딱 적당합니다. 세미 오버핏의 기장감은 적당히 크롭하고 소매 쪽은 볼륨감 있게 실루엣 떨어지고 카라엔 코듀로이 소재로 배색 디테일까지. 간절기 아우터 가격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께 워크 자켓 입문용으로 추천드릴게요. 7만원대야. 컬러는 총 5가지로 무난하게 입기 좋을 차콜 컬러와 톤다운되어 있는 코디 활용도 좋은 베이지, 포인트 영입 컬러로 포장한 민트도 추천드려볼게요. 워크 자켓의 빈티지한 모드 살려서 워크 팬츠와 함께 코디해주면 워크웨어 감성의 캐주얼룩 완성! 또 워크 자켓은 데님과 매칭하기도 좋은 아이템이라 데님 러버분들은 잘 입으실 것 같고 포인트 컬러는 다른 컬러들을 좀 얌전하게 가져가주면 어렵지 않게 활용하시기 좋을 거예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나일론 타슬란 워크 바람막이입니다. 나일론 백으로 터치감은 크리스피하면서 매끈한데 광택감 없이 매트하면서 크링클한 원단감이고 안감이 있는 스타일로 한 겹짜리 얇은 그런 바람막이가 아니라 좀 쌀쌀해져도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에 적당한 기장감으로 편하게 툭 걸치기 좋고 밑단 스트링까지 있어 기장감 조절도 가능. 양쪽으로 스냅 버튼 처리된 포켓이 있고 그 위쪽으로도 아웃도어 감성의 포켓이 더 있는데 이게 실용적으로도 좋지만 디자인 포인트가 되어주는 거죠. 이너에도 포켓이 하나 있어서 수납력 아주 나이스한 바람막이. 요런 건 무한 휘뚤마뚤 가능하기 때문에 할인할 때 쟁여두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총 4가지 컬러로 가장 휘뚤력이 좋은 건 블랙이고 어렵지 않게 포인트 주기 좋은 스카이블루와 가을 감성 챙긴 카키까지 포인트 컬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쭉 입고 다니시던 여름 룩에 그냥 요 바람막이 하나 얹어주면 늦여름 간절기 캐주얼 코디 끝. 또 동네 마실룩, 시험기간 등 꾸안꾸 스타일이 필요할 때 추리닝과 함께 싹 걸쳐줘도 좋고 가을 감성 듬뿍 넣은 감성 캐주얼 코디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캐주얼 활용 1티 아우터는 역시 바람막이죠. 저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피시테일 레이어드 후드 롱파카입니다. 이건 워낙 전투용으로 좋아서 할인을 좀 많이 요청드렸어요. 철판 온. 폴리 백으로 매끈매끈 부드러운 터치감에 광택감이 적은 원단감으로 외피는 간절기에 단품 활용 좋을 두께감. 그리고 탈부착 가능한 내피에는 충전재까지 적당히 깔려있어 부착할 경우 겨울까지 가능한 두께감입니다. 요 내피는 후드도 달려있고 포켓도 있어서 단품으로 PTSD 저는 안 오거든요. 제 눈은 귀여워요.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에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적당한 기장감이고 허리의 라인에 있는 스트링으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합니다. 특히 소매 라인 다트 디테일 덕에 둥그스름하게 볼륨감이 딱 살아주는데 요게 파카의 생명. 사실 오늘 추천드리는 아우터들 다 스타일이 좀 다른 편이긴 한데 휘뚤마뚤다 간절기 아이템 아우터가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먼저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타 3피거든. 피시테일 파카의 근본인 컬러인 카키와 어떤 컬러와도 활용하기 좋을 블랙 두 컬러로 둘 다 활용도가 좋을 것 같네요. FW에 입기 좋은 진청이나 생지데님 활용해서 아메카지 감성의 캐주얼룩 정말 잘 어울리고 이 외에도 캐주얼한 스타일이라면 어디에나 찰떡같이 잘 붙는 든든 아우터입니다. 저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원톱 카펜터 팬츠입니다. 팬츠가 진짜 괜찮아서 민디터도 이 바지를 탐내고 있어요. 코튼백, 워싱 들어간 원단으로 터치감이 소프트해서 착용감 일단 편하고 빳빳한 느낌 없이 야들야들 적당히 탄탄해서 실루엣도 예쁩니다. 앞쪽에 원턱이 각을 잡아주는 듯 자연스레 떨어지는 와이드 실루엣으로 기장감도 적당히 곱창지니 이건 핏감이 참 예뻤어요. 왼쪽에 해머루프 디테일과 오른쪽에 두 개의 포켓 요런 디테일들로 워크웨어 감성 뿜뿜하는 거죠. 보통 캐주얼한 팬츠로 데님 팬츠나 카고 팬츠 갖고 계실 텐데 요런 카펜터 스타일 하나 갖고 있으면 스타일링 하시기 또 좋지. 디테일이랑 핏감 되게 좋았는데 3만원대면은 혜자다. 총 6가지 컬러웨이로 카키 베이지는 누런기가 적당히 돌아줘서 활용하기 좋은 컬러감이고 차콜은 카키키가 오묘하게 돌아주니 갬성 팬츠로 좋을 것 같네요. 팬츠 핏이나 디테일이 워낙 야무져서 맨투맨 하나만 붙여둬도 팬츠가 알아서 다 해주고 감성진 체크셔츠를 활용해 FW 느낌 폴폴 나는 차분한 감성 캐주얼룩도 가능. 저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ockers. 다음은 카펜터 트레이닝 팬츠입니다. 코튼백 쭈리 원단으로 부드러운 듯 약간 매트한 터치감에 어느 정도 탄탄함이 있어 너무 흐물흐물하지 않은 스웨트팬츠라 좋았어요. 두께감은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아서 사계절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와이드하면서 유연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에 약간 곱창지는 기장감으로 편하게 스타일 챙기기 좋고 밑단 스티닝으로 조거 연출도 가능해요. 요 친구도 양쪽으로 카펜터 디테일이 있는데 스웨트팬츠의 카펜터 디테일? 요런 디테일로 무심하게 멋챙기기 좋은 거죠. 추리닝 좀 후질근해 보일 수 있잖아. 슬슬 예전에 구매했던 스웨트팬츠 자주 빨면서 이제 교체 시기가 왔을 텐데 기본은 맛보셨다면 이런 디테일 들어간 추리닝 팬츠도 추천드려볼게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스웨트의 기본격인 그레이와 스웨트팬츠를 차분하고 감성지게 입기 좋은 차콜도 괜찮더라고요. 스웨트팬츠 코디는 다들 너무나 잘 아시죠? 좀 색다른 맛으로 체크셔츠와도 잘 어울리고 개인적으로 스웨트 니트 조합의 코지한 감성이 참 좋달까요? 날이 좀 더 풀리면 이렇게 입을 예정입니다.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ockers. 마지막은 25호 절개 트랙 후디입니다. 코튼백에 피그먼트 워싱으로 살짝 매트한 터치감에 빈티지한 맛이 살아있고 어느 정도 탄탄함이 있는 원단감이라 살짝의 체형 보완은 덤. 두께감은 단품으로 활용하기 딱 적당했어요. 여유롭게 드랍되는 어깨라인과 체형 크게 안타는 세미 오버핏에 기장감도 적당히 크롭해서 다리는 길어 보이고 가슴 쪽 절개 라인이 가로로 길게 이어져 있어 어깨가 더 넓어 보이는 듯한 느낌? 밑단과 소매 립자임도 적당히 쫀쫀하니 밑단 넓 연출 가능하더라고요. 앞에 빈티지한 숫자 그래픽, 사이드에는 트랙 디테일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스포티 힙한 느낌의 빈티지한 감성까지 잘 녹여져 있어서 포인트 후드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후드 쪽에는 주렁주렁 끈 대신 깔끔한 스냅 디테일 들어가져서 심플함이 좋았습니다. 총 3가지 컬러로 힙함만 즐길 수 있는 차콜 컬러와 과하지 않게 포인트를 주기 좋은 라이트 카키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빈티지 캐트린 느낌으로 활용해주면 요즘 느낌의 캐주얼룩 정도는 뚝딱이죠. 특유의 레트로 빈티지한 감성 살려서 데님 팬츠와도 궁합이 좋은 후드로 요런 포인트 스웨트는 꾸안꾸룩의 필수잖아. 저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ockers. 자, 이렇게 해서 키미핏 코드그라피 FW 신상 할인 뚝카편 보고 오셨는데요. 착한 가격에 비해 야물딱 져서 할인 뚝카 해오는 맛이 좀 더 있었습니다. 모든 시작이 중요한 만큼 FW 쇼핑 시작은 가성비로 알차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FW 신상 아이템들 할인 뚝카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후드만 입으면 살짝 어려지는 기분이야. 파리 테리토리를 해!